그만큼 아주 훌륭한 피지크 선수로서 잠재성을 가졌음과 동시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고독! 안녕하십니까. 고독한 게츠비의 김승현입니다. 예전 영상 기억하시나요? 2021년 피지크 유망주 3명 제가 추천해드렸었고, 보셨죠? 김도훈 선수, 김도겸 선수, 그리고 이대현 선수. 셋다 지난 시즌 아주 준수한 성적을 거두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피지크 선수로서 굉장히 어필을 잘한것 같고, 포텐을 터쳐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2022년 유망주도 제 마음대로 꼽아봤습니다. 3명만 꼽으려니 참 어렵더라고요. 유망주라고 하기에도 애매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그냥 이 선수들을 좀 주목해주세요라는 정도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사고 칩니다. 뜹니다. 이것까지는 아니지만, 눈여겨봐야 할것 같다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좋고요. 여기 포함 안돼 있어도 좋은 분들 많아요. 제가 심지어 이분 참 좋은데 내가 이 성함을 모르겠다, 인스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다 싶어서 소개 못 해드리는 분도 있으니까 흥미삼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게츠비 픽 2022년 피지크 유망주 탑3. 일단은 뭐 저와 가장 가까운 사이입니다. 갑옷 거인 근성장 훈련소의 이경선 선수입니다. 유망주라기에는 이미 많이 보여준 것도 많고, 보통 3대 운동 막 한다 그러면은 막 허리 두꺼워질 것 같고 리프터들은 막 뚱뚱할 것 같고 그러지만, 이제 다이어트 돌입해서 피지크 무대에 올른 모습을 보면 허리도 아주 멋있게 잘록하고 강력한 상체, 앞뒤 부족함 없이 꽉꽉 채워진 상체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단점이라면 물론 있겠지만,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단점 보완에 또 치중을 하셔가지고 또 한번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2022년 시즌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많이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경선 선수는 저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수는 아마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GPT님이 소개해서 좀 이름이 많이 알려졌더라고요, 최근에. 저는 옛날에 WNC라는 대회 제가 서포팅을 갔다가 만나서 고등부 우승을 해서, 야 저 친구 어린 근데 몸이 참 좋네 이 생각을 했었는데, 거기서 아우 형 너무 팬이에요 이러면서 인사를 해서 사진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나는 친구입니다. 오무은 선수라고 있습니다. 최연소 임바 프로가 됐다고 합니다. 고등학생이 프로, 이거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야? 그만큼 아주 훌륭한 피지크 선수로서 잠재성을 가졌음과 동시에 이미 보여주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냉정하게 봤을 때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그만큼 더 좋아지고 채워질 부분이 있다는 사실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오늘 컨텐츠에 가장 걸맞는 선수입니다. 오무은 선수 아마도 좀 지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운동 경력에 비해서 굉장히 훌륭한 등근육과 신체적인 밸런스, 그리고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을 좀 보완을 열심히 한다면 아직 굉장히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아주 훌륭한 피지크 선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계속 내추럴로 남아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다음 사실 고민을 좀 했습니다. 한 3명 사이에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얘기를 할게요, 3명을. 강여빈 선수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채널에서 함께 또 운동도 하고 제가 이제 지도를 했었던 김종현 군. 근데 강여빈 선수도 이제 임바 프로가 되셨더라고요. ICM 프로도 됐고. 그리고 이미 뭐 유망주라기엔 맛도 많이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건 사실 이경선 선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그래서 그냥 반 정도 소개한다고 치고 탑3만 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또 한 명은 누구로 탑3를 채워야 되냐 생각해보니까 김종현 군, 종현 씨도 좋은데 피지크보다는 내가 생각했을 때 클래식 피지크에 더 걸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탑3 충분히 들어도 되지만 나 클래식 피지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거는 바로 지기님입니다. 지기. 유망주라고 부르기에는 너무나 큰 채널의 주인이라서 뭐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피지크 선수로서 보면은 충분히 유망주라고 불러도 되고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기님 채널에 나와서 피지크 선수로서의 이제 냉정한 평가를 했었는데, 저는 실제로 그 몸을 뵙고서 어우 놀랐어요. 솔직히 말하면 조금 기대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봤을 때 정말 좋아서 너무 놀랐어. 등이 솔직히 나보다 좋은 것 같아, 냉정하게. 모양도 이쁘고. 그래서 이 피지크 선수로서 굉장히 포텐셜도 높고 유망주라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탑3의 선정을 제 맘대로 해봤습니다. 예, 이경선님, 오무은님, 그리고 지기님까지 이 제 맘대로 2022년 기대되는, 눈여겨봐야 되는 피지크 유망주 3명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내추럴 한정입니다. 그래서 이 세 분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응원 해주시고요. 잘 되면 또 이 녀석 성구안이 있구나 이렇게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더 훌륭한 선수들도 많아요. 작년에 제가 3명 이제 눈여겨보셔야 된다고 했지만, 또 정작 또 IFA 프로는 또 김민재 선수라고 제가 몰랐던 분이 됐더라고요. 몰랐으니까. 그 김민재 선수처럼 제아에 숨겨진 고수가 지금 있습니다. 지금 이거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 동기부여 받으시라고 올리는 영상입니다. 나 유망주인데 내가 피지크로서 아주 보여줄 수 있는 자신이 있는데 나 좀 언급해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연락주세요. 아니면 댓글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찾아가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모자 쓴 거 보면 아시겠죠? 예, 바로 네 번째 유망주. 여러분들 새해이니만큼 다이어트도 마음먹고 운동도 마음먹고 여러 가지 이제 새해 다짐을 하시잖아요. 그거를 응원하는 마음에서 랭킹닷컴에서 준비를 했다고 해요. 다이어트 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한테 만 원씩 혜택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인 유망주 패키지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패키지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2022년 아주 야심차게 랭킹닷컴에서 유망주로 푸시하려고 마음먹고 있는 제품 리스트들입니다. 이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제가 가져왔어요. 이렇게. 오. 몬스터 볶음밥? 일단 함량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단백질 함량이 31g으로 많이 늘어났어요. 뭔가 볶음밥에 18g, 막 15g 이렇게 애매했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김치맛! 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맛. 자, 이렇게 제품 패키지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총 15가지 제품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다이어트 지원금 만 원이 적용된 가격 2만 900원에, 이게 지금 2만 900원입니다. 아무리 내가 프로모션 광고한다지만요, 이거는 너무 합리적이어가지고 마음이 우러나서 지금 여러분들께 추천을 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영상 보시자마자 하기 댓글에 적어드릴 링크 타고 바로 들어가셔가지고 얼른 빨리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3일부터 1월 7일까지입니다 약 5일간만 진행되는 프로모션 이벤트니까요, 놓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제 유망주 패키지만 제가 소개해드린 거지만 인기 닭가슴살 패키지랑 다이어터 식단 패키지도 있어요. 냉장고가 좀 여력이 되신다면 저 같으면 새해 패키지를 다 사서 새해 냉장고 풍성하게 가득 채워서 근성장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게 되게 올바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강력하게 한번 해봅니다. 네, 이렇게 뭐 피지크 유망주 그리고 닭가슴살 유망주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고 흥미롭게 보셨으면 늘 그렇듯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고요. 2022년에는 부디 고독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응원하겠습니다.